가로사하게 생겼어요 지금. 겁나게 바쁜 척하네. 겁나게 바빠져 버려요. 나 씨발 왔으면 프라다 하나 뽑든지 해라. 왜? 후배들이 지금 낮술 한잔 하자고 저를 체포하러 집에 오고 있어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콘텐츠 망했어. 유튜브 은퇴할 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러분, 나 그늘 와서요. 그놈한테 뒤져요. 제가 한 85까지. 85세엔 뭐 하려고? 아, 그때 그냥 무덤 파고 죽어야죠. 여러분, 저희 채널이 드디어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100%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이 사랑과 관심, 구독 때문입니다. 원 플러스 원 행사 때문인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행사 한번 더 하자. 근데 15만 명이 넘었는데요. 제 생활은 어떻게 똑같습니까? 뭐든지 뭐가 되면 생활의 질이 좀 이 개선이 되고 향상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디 가서 인사할 때요 항상 자기소개하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바쁜 백수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진짜 과로사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번 주에 무슨 부산에 간다거나 또는 어디 촬영을 간다거나 그런 뭐 스케줄이 또 끼어버리면은 겁나게 바쁜 척하네. 겁나게 바빠져 버려요. 아니 이렇게 바쁘면 돈이라도 좀 많이 벌면 좋은데 이건 뭐 돈도 안 되고 오히려 돈 나가기만 하고 이거 뭐 인생살이가 재미가 너무 없습니다 지금. 아 내가 이러려고 일찍 퇴직한 것도 아닌데 참 이 인생살이가 좀 꼬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튼 그래도 이 바쁜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자, 지금 시간이 7시. 드디어 백수의 찬란한 하루 일정이 시작됩니다. 어제는 좀 늦게 잤어요. 제가 새벽 2시 좀 넘어서 잤는데 6시 좀 넘으면 깨네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는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는 수면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겠어요. 저는 일어나면은 일단 뉴스를 좀 딱 틀고 혼자 일찍 일어나면 또 아침밥을 저는 먹어야 돼요. 꼭 밥심이 없으면은 백수의 하루 일과가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항상 이 누룽지를 끓여 먹습니다. 누룽지를 탁 끓이려고 꺼내면은 우리 건우님께서 아기야 이 시간에 지금 이 일어나는 사람은 나하고 딱 건우예요. 건우님께서 뽀르르 옵니다. 뭘 줘야 되냐? 뭔가를 하나 간식을 하나 줘야 돼요. 안 주면은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딱 이게 딱 정해진 하루 아침 일정. 나 밥 먹을 때까지 이제 대기. 저는 이제 누룽지를 끓여서 먹고 이 아침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은퇴하고 출근을 하니까 아침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잖아요. 보통 한 6시 반쯤에 일어나면은 출근할 때는 아유 뭐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고 차 타고 가는 시간 걸리고 그러는데 저는 뭐 할 짓 다 하고 지금 여유 있게 화장실도 다 가고 해도 또 한 시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은퇴한 백수의 이 여유로운 삶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기 때문에 아 제가 여기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동네 이 주민들 생활상을 다 압니다. 엘리베이터가 그때는 미어터지고 또 강아지 데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갑니다. 나간 김에 오늘은 주말 농장에 가서 물도 좀 주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우야 산책 가자. 가자 산책 가자. 제 산책용 가방 건우 똥봉투 들어있는 거 메고 가자. 빨리 와. 이렇게. 이번엔 주말 농장 가서 뭐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작은 누나를 두드러 깨워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촬영 기사로. 얼른 나와서 좀 촬영 좀 해서 이 시간까지를 뻗어 계십니다. 사람들은 주로 우리 식구들은. 아니야. 오늘은 촬영 기사가 와서 기분 좋지 더. 아 진짜 졸려 죽겠는데 끌려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너 이렇게 나와보니 어때? 상쾌하지 바람도? 그런 것 같아. 이런 기쁨을 너는 느끼질 못하고 그동안 맨날 그렇게 9시 10시까지 주무시니 참 이런 삶의 즐거움을 나는 자는 게 잘 자고 일어나야 삶이 즐거운데? 아니 그러니까 밤에 자고 응. 해가 뜨면 일어나라는 게 잘 수 있을 때까지 자는 그 행복 아빠는 그 행복을 몰라. 아 너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왜? 이거 들리세요? 아니 노래까지 틀어놓고 하네. 어때요 복장이? 웃겨요. 뭣이 웃겨? 아니요 재밌어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을 하고 남들이 보면 황제 산책이라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남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너 날마다 이렇게 산책 시켜봐. 우리 어디까지 가요? 코스가 있습니다. 다 건우가 안내하잖아요. 얘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잖아. 알아서 다 얘가 알아서 가. 이게 산책하고 주말농장 갔다 하다가 힘들면은 건우 일봐. 건우야. 와 건우야 팔자 진짜 좋다. 건우 완전 안 무서워 잘 탄다. 그럼 아빠가 꼭 안아주는데. 어디야 이번에? 여거 줄이야? 어. 오. 자 건우 여기 있어.
그렇게 좀 안 되지. 뭐 안 돼? 앉아 있어. 얼마나 말 잘 들었어? 건은에. 봐, 우리 건 딱 얼마 얌전해. 와, 대박이다. 우리 건우는 동네 사람들 다 칭찬해. 이쪽은 감자. 이건 안사돈이 주신 감자. 미나리. 와, 우리 미나리도 심었어. 근데 이건 여기까지는 사돈네가 준 거고. 나는 이런 파는 맨날 일찍 죽냐. 파는 도대체가 작년도 그렇고 성공을 못해. 도대체 왜 금방 죽었지? 파 잘 심는 방법을 좀 물어봐야겠네. 그냥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 부추. 부추는 좀 잘하네. 부추. 깻잎이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이만씩 커지잖아. 맞아, 맞아. 꽃다발 돼요, 꽃다발. 방울토마토. 하나, 둘, 세 그루. 올해 처음 심은 게 가지. 가지? 와. 이런 데 있잖아. 깻잎이 이렇게 어디 굴러다니더라고. 이런 데도 깻잎이. 뭐야? 왜 깻잎이 여기서 자라? 몰라. 그러니까 그 깻잎 작년에 그 씨앗들이 그냥 네 엄마가 굴러다니고 주사다가 여기다. 아, 그래? 이거 모종상기 아니고 옆에 있는 거 삐죽한 거? 뭐보다 일이 이식한 거야. 똑똑하네 엄마. 와,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미나리, 많아? 미나리 미나리 너무 많이 심은 거 아니야? 나 심어왔으면 풀어도 하나 뽑든지 해라. 울지만 알지. 너희들은 내 손을 봐라요. 이 손에 흙이 좀 마를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고정시키는 작업이야. 이게 농사라는 게. 선우야, 너는 집에 여기가 네 방이냐? 그렇지. 이거 산책 갔다 오면 항상 기분이 좋은가 봐. 아유, 대다, 대. 난 땀난데. 야, 너는 기분이 좋아? 하지 마, 왜? 건우! 야, 그만해라. 건우야, 니는 산책 갔다 오면 즐거우지만 아빠는 이거 입어 뻗어버렸다. 아빠 이거 봐봐. 내가 뭐 하나 보여줄게. 건우도 왔어? 건우도 보러 왔어? 이거. 뭔데? 건우! 아빠 자익을 온 알아? 김연자만 알겠는데? 자익을 그거 해먹는 거 아니야? 그 통닭튀김 먹고 막 그거 아니야? 맞아, 그 고기 굽는. 그래, 그거. 근데 자익을 회사가 우리가 아는 그 전기 그릴만 파는 회사가 아니더라고. 그럼 뭔데? 특히 헬스케어 전문 회사로 도약을 시도를 하고 있어. 그게 자익을 온인 건데. 거기에다가 우리 삼겹살 엄청 구워먹었는데. 아, 진짜? 우리도 썼었어? 야, 너는 거기다 해가지고 고기 고소 쳐 드시기는 많이 드셨으면서. 좋았지? 아빠가 좋았지? 그럼 자이그론 어쨌다고야 가시냐? 자이그론에서 자이그론 네스트 제품이 새롭게 출시가 됐어. 뭔스? 네스트. 네스트? 네스트 뜻이 뭐야? 뭐가지? 그건 내기지. 둥지. 네스트가 둥지냐? 둥지라는 뜻이야. 영어가 좀 짧다. 그래서 자이그론 네스트가 새롭게 출시됐는데 어제랑 이렇게 홈쇼핑도 하더라고. 나 못 봤는데. 김연자 씨만 보인다니까? 자, 이렇게 홈쇼핑을 했어요. 아, 김연자 씨가 광고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래서 광고 모델이 중요한가 봐요. 이게 뭐냐면 3등급 허가를 받은 고주파 의료기기인데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기기라고 하더라고. 이거 들어보니까. 그렇게 시잘뜨기 하면 시부리지 말고 체험이라도 좀 해봐야 뭐 좋은지 어쩐지 알지. 내가 뭐 지금 네 말만 듣고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허건다. 저게 저도 아빠도 굉장히 솔직히 탐나긴 하는데 또 구매를 하려면은 아빠 이제 딸 하나밖에 없잖아. 아니요, 한나지만 2인분이야 나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작은 딸 등골이 휘어서 부러져 버려. 아빠는 딸 등골 브레이커다. 그래서 내가 이걸 살 순 없고. 근데 이게 다행히도 또 렌탈로 신청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사든지 렌탈하든지 이 발에다 끼워놓고 시작해보자고. 나도 나이 먹으니까 삭신이 쑤셔. 자, 여기서 이제 상담 접수를 하면은 전화가 오는 거지. 뭐 좀 탐 나세요? 아빠 탐 난다고 하면. 아, 탐 나지 당연히 사람아. 몸 건강하다며 언제는. 아니, 근육통이나 이런 통증 이런 있을 때 불편해서 계단 내려가기도 힘들고 막 그러는데 이럴 때 연락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이 사람아. 엄마도 필요해? 엄마도 필요하지. 네 엄마는 빠가면 그러니까 엄마가 더 필요하겠다. 다리 이렇게 꺾고 막 그래.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지금까지 궁뎅이를 의자에 앉아본 적이 없네요 지금. 뭐냐면 오늘따라 또 오전에 기부 행사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잠깐 건우 마더랑 우리 건우랑 전부 다 여기 거기 갔다 오니까 3시. 지금부터 제가 할 일을 후다닥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지금 저희 후배들이 지금 낮술 한잔 하자고 저를 체포하러 집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산책하고 운동은 마더한테 좀 부탁하고 이런 식으로 바쁘답니다. 과로 살만하죠. 아니, 식구가 한 명이 줄어들었으면 빨래라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무슨 빨래가 이게 많아. 일단은 제 후배들이 지금 빨리 쫓아온다니까. 저 오늘 씻지도 않았어요. 씻을 틈도 없네 지금. 게을러서 안 씻는 거지 무슨 틈이 없어. 오늘은 진짜
이런 약속이 한탕 생겨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빠버리네. 아무튼 나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제가 저녁에 또 청소기도 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백수가 바로 살만 하죠. 술 먹고 나서 청소기를 돌린다라는 거 이해 절대 못합니다. 이거 로봇 청소기 다 알아서 돌아가는데 뭔 소리야. 저희 큰애 결혼식 할 때 축의금만 하고 와서 식사도 못한 이 후배들이 몇 명 있는데 저희 집 앞까지 온다니까 간단히 소주 몇 잔만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뵙시다. 제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뭐라고? 백수가 과로 산다? 정말 콘텐츠 망했어. 나는 이렇게까지 이럴 줄 알았거든. 오늘 저녁까지 아빠 하는 거 콘텐츠 찍는 날이었거든요. 우리 아빠 이제 술을 거하게 드시고. 뭐라고? 아버님 오셨는데. 아버님이 오셨는데. 저녁 못 모시니까 진짜. 뭐라는 거야 진짜. 무슨 백수가 과로 사한다면서 무슨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음주사다 음주사. 건우가 아빠 지킨다. 어 깜짝이야. 건우야 아빠 좀. 오빠. 힘들지를 못하게. 계속 숨지. 건우야. 아니 오늘 콘텐츠 다 찍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 다 찍었어요 아가씨야. 뭘 다 찍어 지금? 아니 아가씨 셀프하는 거 나 많이. 과로 사하는 아빠 열심히 사는 브이로그 찍는다면서. 아, 절반만 그... 하고 나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아니 그 찍어놓고 갔는데. 유튜브 은퇴할 거야?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대. 아빠 유튜브 회사에서 잘리고 싶어? 아유 저 열심히 할게요 사장님. 저 다시 그, 회사 대기업으로 가고 싶어? 아니요 저, 사장님 저기 가기 전에요 막 찍었어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저녁에도 아빠 어? 글 쓰는 것도 좀 찍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아, 좀, 뭐냐고. 아 좀 미안한데 찍으세요 글 쓰자. 뭐 꿈속에서 쓰고 있어? 그러 개새끼 이리와. 저것도 지적으로 아빠한테 누가 뭐라고 말을 못했죠. 모질은 건우 모질하니까 그냥 누구 줘버릴까? 절대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냐. 저것은 좋은데 너무 아빠를 잘 지켜봐. 그러 너무 잘 지켜본데 그래, 아빠 부담아. 그렇지 우리 건우 아빠를 건들기 원하면 되는 뒤져. 오, 말도 못. 우리 코로나라고. 특히나 술 먹으면 더 못 건드리게 한 것 같아. 구독자 분들한테 한마디. 여러분, 나 건들 와서요. 건우한테 뒤져요. 15만 구독자 된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20만 하고 시작합시다. 와, 이거 인성이 안 좋네. 저희 채널 문 닫겠습니다. 아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요. 아이고, 그래도 좀 더 오자. 유튜브 언제까지 하고 싶은데? 아니, 보시기 한 최소한 84세까지. 84세? 그럼 85세엔 뭐 하려고? 아, 그때 그냥 무덤 파고 죽어야지. 아빠 그러면은 지금 몇 년이 안 남았어. 더 열심히 인생을 즐겨야겠네. 아, 그래 얼마 안 남았다니까 열심히 올게요. 이렇게 만취 상태에서도 2분 살아있는 게 너무 좋아. 그래야. 그거는 뭐해? 그래 아빠 시키고 있잖아. 그걸 우리 그런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점이야? 진드기야? 젖꼭지요. 점이네 이거? 점이지? 얘 진드기냐 이거? 아 젖꼭지겠지. 젖꼭지가 여가 있지? 여가 있냐? 그때 아빠 병원 가고 기억 안 나 아빠? 야 젖꼭지가 고추 옆에 있냐? 와 진짜 아빠 기억을 형 뭐야? 그때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내가 아빠 똑같네 나. 아빠 진짜 바보야. 내가 똑같이 아니지. 이걸로 착각해가지고. 여기는 검은 게 있지 이게 이런 게. 아빠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응급실 갔잖아. 아니 근데 얘 위에를 아니었어 거. 나도 여기 딱 고추 옆에 여기였어. 이게 다 검은에 이런 것들이. 그래 이게 다 찌찌야 이렇게. 그래 아 양쪽에 이렇게 있구나. 개아빠 아니다. 와 아빠 개아빠 아니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 고추 옆에 젖이 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때도 아빠 똑같았어. 우리 아빠 어떻게 해? 아, 너 집에 협파기가 아 치매가 아니고 그건 기억하는데 이 밑에가 아니고 위에 파트너가. 그때도 아빠 똑같이 했어. 아니 젖꼭지가 여기도 있어요 해가지고 그 수의사님이 이렇게 말해줬었어. 나 다음에 병원 가면 물어볼까 분명히. 와 뭐든다 이거 핥아 아빠 손바닥을 핥아?